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 체질 보는 방법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보느냐 이러는데, 체질 보는 방법은 이제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그 무슨 사상 체질, 이제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하는 이제 그 체질 보는 방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팔상으로 이제 보고, 어떤 분들은 또 오링 테스트를 해 가지고 또 체질을 보고, 이래 가지고 체질 보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다. 또 심지어 이제 그 이거 뭡니까? 천 있죠? 천. 이제 천뭐 빨간색 천뭐 파란색 천 하얀색 천뭐 이런 이제 천을 이쪽 손에 이제 쥐고 있는 거예요. 쥐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오링을 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천을 이제 이쪽 손에 쥐었는데, 이제 오링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게 뭐 힘이 확 들어간다 아니면 힘이 빠진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체질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제일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거는 이제 사상 체질 보는 거. 그건 이제 이재마 선생께서, 아니다, 이재마 선생 이제 제가 요즘 뭐 하도 뭐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자꾸 어떨 때는 막 이게 많이 혼놓습니다. 사상 체질은 이제 동의수세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의수세본. 이제 그 안에 보면 이제 뭐 목이 굵은지 허리가 가한지 어깨가 큰지 뭐 어쩐지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사상, 이제 사람의 이거 형체 그 모양을 가지고 이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은 현대인들이 싹다 운동 부족입니다. 대부분 다. 저도 100m 이상은 이제 지금은 뭐 제가 걸어 다닙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제가 뚱뚱할 때는 100m 이제 몸무게가 제가 105kg 뭐 하여간 살이 쏙 빠질 때 100kg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사람대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뭐 100m 이상은 어쩌든 차 타자, 2층 이상은 엘리베이터 타자, 그리고 방에서 여기서 저까지는 굴러가자 뭐 이렇게 이제 할 때는, 목이 굵으니까 엉덩이도 커요. 커지고, 그다음에 뭐 엉덩이 큰 사람이 목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살이 찌고 뚱뚱해지게 되면 그 형체는 거의 표준화가 됩니다. 동글동글하게.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모양을 가지고 하는 거는 뭔가 조금 현대는 안 맞다. 옛날에는 뭐 맞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동의수세본이라는 그런 대단한 책에 그게 이제 기록이 돼 있었겠죠. 근데 현대는 잘안 맞다. 그럼 이제 현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오링 테스트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구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쓰셔도 돼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렇게 잡고 있으면 돼요. 잡고 있으면 찍 해가지고 이제 인체에 뭐 그게 다 나오고 뭐 별의별 게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사주팔자, 이제 사주팔자를 가지고 이제 체질을 보죠.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사주팔자 이제 지금 이제 여기다 그냥 넣으면 돼요.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김씨, 김씨다. 이래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남자인데 1966년 뭐 5월 2일 날뭐 저기 여기에 뭐 1966년 5월 5일 날 술시에 태어났다. 이러면 이제 이 사람 체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요걸 보고 여기에 이제 목이 얼만큼 있다, 화가 얼만큼 있다, 금이 얼만큼 있다, 수가 얼만큼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목화토금수 오행이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아니면 굉장히 편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치우쳐져 있다든지 뭐 이런 걸 보고 이 사람 체질이 지금 이제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체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가 있으면 좋다, 화가 있으면 좋다, 그걸 이제 우리가 딱 보고 판단을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제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을 어떻게 뭐할 수는 없죠. 근데 음식에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사실은 이제 목화 토금수로 다 분류돼 있습니다. 그 이미 뭐 오래 전부터 그건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굳이 분류를 안 해도 돼요. 몇천 년 전부터 그걸 다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분류한 걸 보고 우리가 나는 수가 부족하니까 수기운을 가진 음식들 몇개 넣어가지고 이제 그걸 그냥 먹으면 안 되죠. 발효를 해서 먹어야 되죠. 이제 저희들 유원 플러스균 가지고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드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럽니다. 그냥 먹으면 왜안 돼? 이러는데, 뭐, 그냥 먹어도 안될 거는 없죠. 그냥 그냥 먹어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50년 정도 전만 해도, 물 좋죠. 그 다음에 공기 좋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땅에서, 이렇게 나는 뭐, 시금치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향도 뚜렷 탑니다. 향도 뚜렷하고 맛도 달달하고 맛도 좋아요. 시끄러운 거는 시끄럽고 그다음에 신 거는 시고 뭐짠 거는 짜고 막 정확하게 지 맛을 다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농업이 억수로 발달을 했죠. 그래가지고 막 벌써 농약 막 완전히 쓰죠. 그다음에 뭐 공장에서 화학 비료 팍팍 뿌리죠. 막 그러니까 막 벌레도 안 먹어요. 이게 안 먹고 막 모양은 막 그럴싸한데 실제 이제 먹어보면 옛날 그런 맛이 안 납니다. 또 옛날의 그런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야채류의 그런 맛들이 안 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겉은 번질한데 이제 속이 조금 시원찮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뭐 조금만 먹어도 사실은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됐는데 요즘은 뭐 번들이한 거한 보따리 먹어도 영양실조입니다. 그래서 그 성분, 그 영양들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영양이 부실하니까 제대로 이제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또 시원찮고 이러다 보니까 소화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발효를 해라. 이제 발효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걸 잘 분해해 가지고 그 영양, 그다음에 성질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야무지게 이제 섭취를 할수 있어요. 근데 발효를 하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 때나 놔둬도 발효가 되었습니다. 막 부뚜막에 놔둬도 발효가 되고 그러는데 요즘은 또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공해 세상이에요. 막 하늘에는 황사 오죠. 그다음에 뭐 밖에 뭐 아파트 있는데 보면 막뭐 시멘트에 뭐가 콘크리트에 뭐가 있니 없니 뭐 이런 게막 완전히 뭐가 안 돼요. 예, 발효가 잘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건 광고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판매하는 회사의 저 대표거든요. 이제 유원 플러스균입니다. 이제 새로 나온 거예요. 네, 새로 나온 건데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발효 억수로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유에 넣으면 그 다음 날 요구르트가 돼요. 예, 그 다음 날, 그다음 콩에 넣으면 그 다음 날 청국장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저 나물이라든지 젓갈 같은데 특히 멸치 액젓 이런 데다가 이거 넣어 놓으면요 한 6개월 있으면 막 액젓 맛이 거의 환상이죠. 그다음에 간장, 된장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이거 넣어 보십시오. 무지막지하게 간장 된장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이라는 게 이제 옛날 맛이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먹던 그 맛. 그 간장 맛, 그 된장 맛, 그 고추장 맛, 이제 그런 맛이 나요. 어릴 때 우리가 먹던 거.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발효시키면 좋다는 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공해 세상으로 인해 가지고, 뭐, 발효가 제대로 안 되죠. 안 되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균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발효 종자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 아, 이 야구르트도 발효되느냐? 야구르트 이제 저도 뭐 이거 좋아합니다만은 예, 그 뭐죠 야구르트 이제 요구르트 이것도 이제 안에 유산균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발효되느냐 그러는데 이거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발효를 해보십시오. 발효되는지 발효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발효하려고 그러면 이 유산균이나 이 애들이 좀 힘이 있어야 돼요. 예, 야무지게 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숫자는 억수로 많겠죠. 근데 이제 좀 빌빌거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맛은 좋아요. 네, 먹으면 맛은 좋아요. 맛은 좋은데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 이제 유원 플러스균처럼 야무지고 실하고 억수로 줘야 된다. 이 가격이 이제 이거보다 보통 이거 뭐뭐100 120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100원 120원 하는데 이거는 이거보다 거의 100배네요. 12만 원이니까, 예, 그러니 거의 100배 정도, 가격이 차이 나죠. 아니, 뭐, 크기 보면 비슷한데, 와, 이 뭐, 꼴랑 두배 정도 차이, 이제, 그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비싸? 이러는데, 이제, 요게 분말로 돼 있어요. 이제,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우유 2리터, 이따만큼 2리터 발효하는데, 요거 안에 보면 1g짜리 스푼이 있거든요. 그거 4스푼, 4g밖에 안 들어갑니다.
4스푼만 넣으면 이따만한 2리터짜리 요구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날. 저는 이제 그거 먹는 재미로 이제 지금 이것도 이제 그거 요구르트죠. 예, 요구르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먹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한 것도 먹습니다. 근데 쪼겜쪼겜 묶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정체가 있다 보니까 쪼개 묶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체질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의사나 뭐 한의사 같으면 뭐 이제 뭐 mRNA, CT니 뭐 여러 가지 이제 한의사 같으면 이제 뭐 맥을 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의료 기구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뭐 체질을 볼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게 전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주팔자 이제 그 사람이 몇 년도 몇월 며칠 몇 시에 딱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오행이 바로 나옵니다. 지가 뭐뭐뭐뭐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벌써 만들었어요.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프로그램 만드는 지.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은 수가 부족하다, 화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한 걸 음식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수가 부족하면 수기운을 가진 음식을 발효 정약균을 넣어서 발효해서 그걸 먹으면 이제 그 부족이 해소가 되죠. 목이 마르면 우리가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 되듯이 내가 수가 부족하면 수 기운을 가진 음식을 발효해서 먹고 화가 부족하면 화 기운을 가진 음식을 발효해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족이 메워지니까 그 사람이 건강해진다. 이제 이런 이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체질 보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조금 알라 그러면 사실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어느 정도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 음양오행 이제 요걸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억수로 많이 뭐 여러분들이 뭐 철학관 체리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억수로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기본 한 100시간 정도 요런 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요거 말고 이제 다른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그 요걸 또 강의를 하거든요.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이제 그때 그거 가서 이제 또 공부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